인내도 그리고 인내하는 성격이 인내, 믿음은 인내를 믿는 것입니다.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 것 같지만 원래 질문에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것은 그러면은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불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.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 부분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내는 느낌이 더 느끼고 더 많은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라야 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. 질문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변할 것도 없습니다. 우리도 제대로 되는 경험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가 있죠. 이게 뭐야? 내가 뭐 하는 거야? 라는 자기 질문에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둘이 자기 뒤에 사진이나 행동이 느껴져 안 바뀌어요. 바뀌죠. 자기 질문에 자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디서 불평을 이렇게 느껴지고 있을 때 야,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가인과 아벨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.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들려보면 하나님이 주말에는 하고 있는 들어와서 어디가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질문 같은 걸 했을 때 아이는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? 돈은 몰라?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하나님이 돈을 모르십니까? 아니 어떤 거나 지금 이건 숨어 있는가 아는데 거기다 대해서는 또 어느냐 모르니 모르실 때 아이는 돈을 모르죠? 이러면은 그건 딱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끝난 거야? 끝난 거야.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고 또 뭐 새로운 신앙을 품고 쓰는 것도 결국은 아인과 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과 소망을 미친 거지 거기서 아인이 너 어디 있어? 그랬을 때 그건 뭐죠? 그건 좀 끝났다. 그러면 호흡이 없다가 거기서 어떻게 될까? 끝났죠. 오늘 이곳에 사는 마지막 날이고 내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이지만 뭐 불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뭔가 그 변화하는 것, 변화하는 것은 기존이에요, 아니에요? 그것이 뭐 합쳐
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,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, 어떤 시간표를 살았는지,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았는지, 우리를 들었으니, 몸의 본능을 들으면 이것에 어울리는 마음을 이것에 어울리는 것을 들어야 할 수 있어야 하면, 그냥 달라져 나가와. 그냥 도망하고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답답하면, 질문에 뭐를 해야 되는지 보면,
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혼하여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방법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소주의 말씀하여 오늘 아이들이 인사하는 일을 보면 아이나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면 그 눈에 만약에 보는 모르시고 믿겠다면 우리 인생은 필요하고 말합니다. 아이들과 신앙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이 기분의 자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실해서 그림을 질문할수록 그 하나님과 가까워 있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일이죠. 하나님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.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림자에게 있다 그럼 뭐 이건 재미 없다는 건 아니죠.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것은 꽃을 쳐서는 수많은 사는 통해 색깔과 바람과 산책과 온갖 생명을 이어주는 선물로 살아온지고 너라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얼마만큼 나아가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 모든 온갖 관리 선물들을 섬기며 발기를 받으면 이 기분을 생각해야 합니다. 하나님 아들과의 안도로 내 소중함을 얻습니다. 너 어디 있느냐? 이렇게 못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아들과의 다행히 이 질문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그만큼 했다면
아니 이만큼 뽑아준 거고 이만큼 해달라고 이만큼 못해준 겁니다.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10월 31일에 너 지금 어디,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예면으로 듣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생각을 이만큼 키우면 이만큼 내면이 생각을 받아준 거고 이만큼 높으면 이만큼 우리의 존재가
신나고로부터 출발합니다. 그게